자, 오늘 그 저번 주 아마 그 사막론 2반 여기 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저 오전에 좀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사막론 2반, 자, 교재가 이제 208페이지 보실까요? 자, 208페이지에 이제 형벌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요거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문제.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 우리가 이제 두 개로 저 금쟁이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다음 이제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것만 따로 해서 이제 뒤에 또 보면은 문제가 나란히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가 나란히 작년도에는 박스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네, 첫 번째. 자, 먼저 오른쪽에 왼쪽에 208페이지는 정말 볼만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자, 209페이지에 3년. 자,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법상 최고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2천이었다가 작년부터는 3천으로 또 금액을 올렸습니다. 법을 그렇게 쉽게 개정 못 하는데 법을 개정해서 3천만 원으로 또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천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혹시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 틀려봐라.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3천. 지금은 3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무거운 할 때 이제 여기가 문대 무등록인데 포상금에서도 나왔습니다. 먼저 구조가 등록인데 시험장에서는 구조 이런 얘기 안 할 거고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가 무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신 분. 자, 이분 얼마? 3학년 3반. 근데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 시중에 꽤나 많다고 했습니다. 막 50% 지방에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도 나오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요 사람 알기 어려울 건데요. 막 자격증을 위조에다가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록을 안 한 사람. 자, 두 번째는 해도 거짓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은 등록 갖고 약 올린 사람은 3학년 3반입니다. 자, 2번 볼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자, 그러면 거짓. 문장을 안 바꿀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가 무고. 자, 무등록이니까 두 번째는 거짓이고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이게 정말 제일 무겁죠. 이렇게 앞글자 따보면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이제 금쟁이 5번, 6번, 7번 딱 순서대로 또 말이 됩니다. 먼저 3번은 금쟁이 봤으니까요.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증서가 어디가 있더라 요걸 찾아야 됩니다. 시험장 가도 딱 그쯤에 나올 겁니다. 딱 중간 정도에 저 끝에 볼까요? 관련 있는 증서, 요 증서에다가 첫 번째 저 끝에 있습니다. 증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증서의 중개, 증서가 투기를 조장합니다. 국가가 제일 친한 게 투기입니다. 요거는 얼마? 3학년. 딱 증서 봐도 3학년 얻어맞겠다. 감이 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안 틀리게 하니까요. 그걸 또 틀렸을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증서에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4번인데 요 놈은 얼마 안 클 것 같은데 손에 핀다고 3학년 3반입니다. 자, 중개 그러니까 무슨 거래? 직접 거래.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누가 안 거치고 직접 거래하면 3학년 3반을 얻어맞습니다. 직접 거래. 정말 시험장 가보면 요 직접 거래 쌍방대는 아주 잘 나옵니다. 좀 더 예시한 문제도 또 나와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별 소득도 없을 건데 내 거 팔고 이러면 그래도 소득이라도 남을 겁니다. 쌍방대리. 매도 매수할 때 대리권을 다 부여받아서 혼자서 매매기아서 쓰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얘기입니다. 나 먼저 거래를 한 사람 쌍방을 뭐 대리. 직접 하고 쌍방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탈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네요. 투기. 정말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개 나란히 나왔네요. 탈세하고 투기 조작. 그리고 조장이니까 차익이 없어도 그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금쟁이다. 그래도 투기 조장이다. 입니다. 그러면 3번부터 먼저 볼까요? 3번 증서를. 이제 4번으로 내려옵니다. 직접 쌍방할 때. 그다음에 뭐 하면요? 다섯 번째 투기하면은 이제 1번, 2번으로 갑니다. 무거운 형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이건 이제 아예 뭐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쉽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요거 금쟁이도 이제 시험 문제가 요 금쟁이만 묶어서도 한 문제가 얘가 기출 문제인데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1학년을 같이 봐야 이제 여기가 3학년인지 1학년인지 알아오게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정말 요거 이제 1년이냐, 지역이나 1000만원이냐 벌금은 무조건 시험 문제 별표 3개. 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실까요? 자, 210페이지에 바로 2번. 여기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한 문제가 나와. 이제 11개나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양도. 요 양도가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성명만 있네요. 자격증 개입니다. 좀 이따 8번에 가면 등록증이 나올 겁니다. 거기는 상호가 나옵니다. 절시됩니다. 먼저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겠을 때 딱 여기까지만 써놓고 1학년 일반 맞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1년이냐 지어 내 이름 써봐라 입니다. 내 이름 써봐라. 그러면 내 거 같이 쓰자. 이런 의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아예 자격증을 줘버리고요. 내 거 써.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줘버리는 겁니다. 자, 앞에는 같이 쓰고 뒤에는 완전 주구구입니다. 그리고 매달 50만원 나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자격증 내팽개치는 거기입니다. 사무소 얼씬도 안 하는 거기입니다. 자, 뒤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자, 두 번째 앞쪽에 양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양도면 준 사람, 이제 받은 사람도 나올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교도소 보내. 자, 뒤에 보실까요? 또는 뒤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뭐 양수. 그리고 대여 받은 사람, 앞에 준 사람, 뒤에 받은 사람 둘 다 싸잡아갖고 교도소 보냅니다. 얼마로? 1학년 반에 입학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2번하고 6번이 바로 유사합니다. 근데 내용만 약간 달라 그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아니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판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사명칭 게임입니다. 옆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좀이라도 유사한 게임입니다. 딱 공인중개사 다섯 글자 아니요. 좀이라도 유사하면 거기도 교도소 보낼 거요. 1학년 일반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저 그때 유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공인중개사도 아닌 것이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이건 3학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시험 문제가 여기 유사한 명칭 신고했을 때 포상금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요. 그죠? 무등록하고 거지 그리고 양도대여가 나옵니다. 양도대여. 유사한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놈을 주셔야실까요? 왜냐하면 얘가 등록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추려내면 됩니다. 3번, 4번, 5번 요 세 개가 사무소 세 글자. 자, 유사 두 개 그리고 양도 두 개 좀 더 찾아드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먼저 이제 12조가 바로 사무소인데 사무소 개설 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근데 어디서 봤네요? 소등에서 봤습니다. 그거 두 개 묶어다가 1학년 일반 라고 써드렸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또 사무소 나왔잖아요. 뭐 소속계입니다. 정말 소등 나란히 나왔습니다. 정량줄에 소등 분이 안 풀린다고 등록취소 절대적으로 하고 교도소도 보내고 얼마로 보내고 그나마 3학년은 아니고입니다. 몇 학년? 1학년. 1년에 지옥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6사 2기에서 봤을 겁니다. 둘 4번입니다.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자. 또 여기도 사무소가 나오죠. 이제 하나 더 나와. 그 시설물도 사무소입니다. 5번.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를 한 자. 이렇게 딱 3개가. 요 세 글자 3개가 여기는 1학년 일반. 까가 보셨던 무등록. 무거운 거하고 달라. 무등록하고 거짓하고 많이 달라옵니다. 여기는 사무소가 바로 두 개. 두 개 사무소의 소소 등록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파라솔 떴다방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는 아까 유사 보였네요. 2번. 자, 거기는 공인. 여기는 개업계입니다. 자, 먼저 중간을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우리 소속이 대표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가 뭔 사장이냐? 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자, 유사라는 문장 들어가면 2번, 몇 번, 6번. 그 두 개 몇 학년요? 1학년 게입니다. 문장을 안 바꿀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에서 과태료가 아닌 것은 요 7번이었습니다. 요건 형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가면은 약간 유사한 게 있는데 거기는 개업이 표시 광고 위반했을 때고요. 여기는 중개업도 안 하는 사람이
광고를 막 냈을 때 여기는 문제를 삼습니다. 한 사람 광고 표시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7번을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개업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 팔라고 그건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물이란 토지 건물에 관한 광고 표시 광고한 자, 광고를 막 낸다는 겁니다. 땅이나 건물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 볼까요? 아까 첫 번째가 양도 나왔죠. 요 놈은 이제 등록증. 상호 있는 거 보니까 등록증 여기입니다. 나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그리고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딱 여기서 멈춥니다. 요것도 일항일반 맞아. 내 상호 같이 쓰자. 여기가 이제 양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줘버립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뭐 양도. 여기도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아까 1번은 자격증. 증만 달라요. 그리고 꼭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둘이 맨날 나란히 손잡고 아주 눈꼴실 없습니다. 맨날 같이 다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네, 과태료에서도 두 개가 또 나란히 나올 겁니다. 정말 맨날 같이 다녀요. 주셔야 됩니다. 포상금에서도 나란히 같이 있었잖아요. 둘이 하여튼 엄청 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볼까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이제 준 사람, 이제 받은 사람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둘 싸잡아서 같이 교도소가. 자, 뒤에 볼까요? 중개사 등록증을 양수, 여기 있네요. 앞에는 양도, 뒤에는 양수. 양수 대여받은 사람 뭐라고요? 1학년 일반입니다. 하여튼 등록증이 될건 자격증이 될건 빌려 쓰면은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양도를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 50만원 주겠다고 아무나 신고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정비인데 먼저 규정을 위반하여가 이제 그중 뭐 사업자가 정보 공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위반했던 사업자 만줄어 버렸습니다. 아니한 거 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적으로 공개. 좀 더 한번 써드릴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동네방네 떠들어 댔을 때 업무상 뭐라고요? 비밀을. 그럼 9번에는 정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정보 공개할 때 정. 그다음에 여기는 비 정비 약간 옆에 있습니다. 비밀 정비에다가 사무소를 유사하게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앞부자 따볼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한 자. 그 뒤에 문장 갖고도 시험 문제 냈습니다. 나 피해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말아달래요. 그러긴 어려울 건데 그러면 국가도 벌할 수 있다 없다? 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 근데 비밀만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이 약해요. 여기입니다. 뭐 굳이 그냥 매도매수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데 왜 국가가 처벌하려고 우리 개업을 교도소 집어넣냐고 하지 말라고 여기입니다. 요 비밀만 그래요.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교도소 보내요. 금쟁이 다 보낸다는 겁니다. 연원만 안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미 23회 등에서도 제가 뭐게 비밀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이미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간간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번째부터 이제 금쟁이. 자, 금쟁이가 네 개.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네요.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요거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딱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알면은 얘도 중간에 있는데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사실을 거기 알면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매매 알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요. 초과해서 판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꼭 끝에 있어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그리고 중개그린의 판단을 그르쳐놨을 때 자, 두 번째 앞쪽에 딱 나란히 위치가 비슷하죠? 자, 여기도 자, 판단계입니다. 두 번째 줄에 약간 앞쪽에 있네요. 가장 마지막에 판단계입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학년 일반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꼭 하나가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정말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몇 번을 봐도 정말 괜찮을 정도로 항상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와요.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그럼 이제 210페이지에 이제 보실 게 이제 여기는 그냥 1학년만 좀 더 이제 3학년도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학년 일반.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1학년 일반 딱 11개. 글자도 비슷하네. 11개가 바로 1학년 일반. 요 놈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3학년은 5개밖에 안 됩니다. 두 배도 넘으니까 요 놈이 나와 그입니다. 먼저 유사 보실까요? 유사
두 글자 왜 유사한지 좀 이따 볼 거고요. 두 글자 두 개. 그리고 사무소 3번, 4번, 5번 나란히 사무소가 나와요. 요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에다가 사무소 뭐에다가 정비가 좀 생각나야 된다. 이쁘게 만들어다가 왜? 팔아먹으려고. 양도입니다. 양도 두 글자죠. 양도 두 글자 꼭 등록증 자격증 둘이 그냥 눈꼴시로서 못 봐요. 맨날 같이 나란히 손잡고 다녀요. 여기입니다. 양도하는 것은 뭘요? 금쟁이 또 네 글자죠. 딱딱 이렇게 맞아갑니다. 금쟁이 네 글자 네 개. 3학년에서 세 개 빼갔으니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표시. 가장 마지막에 일곱 번째 있을 건데 이 표시가 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표시가 관자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사 보실까요? 자, 유사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문장 안 바꿀 거니까요. 첫 번째 시험장 근처도 안 가본 곳이 60점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뭐하고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업도 아니면서 네가 언제 개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떡도 안 들려놓고 나 개업 내가 대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각입니다. 아닌 자각.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 유사한 아니면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문자 등을 막 사용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유사명칭 하여튼 사이비들은 교도소가 그 다음에 사무소가 나란히 세 개 나올 건데요. 첫 번째 소등이 나옵니다. 이중으로 정말 저쪽에다가 이중 소속 해갖고 1학년반 제가 써봤어요. 여기입니다. 이중 소속 보실까요?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소속했을 때 네,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어차피 뭐 사무소 들어갈 거니까 줄였고요. 절대적에서 봤을 겁니다. 분이 안 풀린다고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하고 뭐 보내고 교도소 보너스를 한 번 더 보내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육사 2기에서 봤습니다. 둘 이상 뭐를요? 중개 사무소 둘 이상의 사무소를 뭐 한 자 사무소를 두면은 이렇게 둔 개업은 뭐라고요?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라솔 떴다방 임시 중개 시설물입니다. 자, 임시 중개 시설물도 사무소입니다. 시설물 정말 다 사무소 나오죠. 자, 시설물을 요 시설물은 뭐 한 자 설치한 자. 자, 설치를 한 사람도 설치하신 분도 교도소 가세요. 입니다. 자, 2박 3일 싹싹 빌었습니다. 상대적인가 고건 피워왔는데 교도소는 가라 라고 해서 여기도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정의 모드라고 출전대 잘합니다. 정은 생각 안 날 거예요. 정보 공개 위반했던 유일하게 사업자입니다. 정보 공개 위반한 아니한 거 막 내놓고 있습니다. 양치기 위반했던 사업자입니다. 우리 개업이 아니라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이렇게 잘못했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실수했습니다.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또 뭐라고요? 차별적으로 막 혼란스럽게 갑은 이렇게 을은 이렇게 막 병은 저렇게 하니까 보는 정은 아주 쓰러지고 딱입니다. 차별적으로 공개 아니한 거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했을 때입니다. 이 내용을 안 물어볼 건데 정보 공개 잘못한 누구? 사업자. 거운종에서도 봤었고 입니다. 지정 취소 조회시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밀. 비밀 준수입니다. 비밀 뭘요? 준수 위반. 동네방네 입이 근질근질하고 동네방네 막 떠들어댔을 때 정말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놈 하나만큼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반대 의사. 요 반대 의사에 반해서 국가도 벌할 수 있다 없다. 불할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가 바로 뭐라고요? 요 비밀. 꼭 주는시 됩니다. 그리고 양도 나왔네요. 두 개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아주 눈꼴시러워서 못 본다는 자격증 맨날 같이 다녀. 정말 그렇습니다. 자격증하고 뭐가요? 등록증. 자격증, 등록증. 그러면 역시도 친한 사람 양도 말고 양수도 나란히 교도소 같이 가라는 겁니다. 싸잡아갖고 교도소 가. 그리고 자격증에는 성명을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성명을. 그리고 등록증 뭐라고요? 성명하고 상호. 등록증에는 상호도 있습니다.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있잖아요. 이렇게 상호를 또는 성명을 뭘요? 사용하게 요 사용하게 했을 때입니다. 써봐라. 사용하게 한 경우도 딱 여기까지만 써줍니다. 둘 다 1학년 똑같습니다. 입니다. 여기가 훨씬 넓어. 내 이름 같이 쓰자. 상호하고 성명 같이 쓰자. 이런 것들도 양도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개 나왔네요.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무슨 먹을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그리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중개 의뢰 내
판단을 걸쳐놨을 때 여기도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매매하면 초과판 단계입니다. 그리고 표시광고환자입니다. 꼭 여기 마지막에 표시광고환자가 좀 어려워. 여기도 이제 최근에 생겨났던 거지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구냐면 개업이 아닌 사람입니다. 개업은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업은 광고해라 그럽니다. 광고 낼 때 표시해라 성명도는 얘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사가 아닌 자, 요 아닌 자가 뭐라고요? 근데 목적이 요겁니다. 안 좋은 목적,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막 땅 팔아먹고 건물 팔아먹으려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 내 집 팔아먹으려고 그건 괜찮아. 하기 위해서 뭐 한 자? 광고한 자, 표시 광고 한 자. 그러면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사하고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3학년 3반이 뭐라고요? 무거운 거 아까 봤잖아. 무거운. 그러면 무등록. 무등록. 여긴 등록 갖고 얘기합니다. 사무소가 아니라.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면 무등록 중개업 한 장입니다. 중개업. 그리고 거지. 등록을 안 하거나 해도 거짓으로. 거짓으로 등록한 자. 다르잖아요. 여긴 사무소. 사무소지. 요거는 등록.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을 해도 거짓으로 한 사람. 요거는 3학년 3박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쟁이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증서를.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비교해서 냅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 그리고 쌍방대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에 입힌다고 이번상 최고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일 싫어한 거. 얘도 국가가 제일 싫어한 거. 투기. 투기를 저장했을 때. 그입니다. 그러면 금제가 요게 세 개인데 여기서부터는요.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 무거운 형벌. 무거운 형벌 몇 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요게 이제 3년에 그리고 3천만 원, 2천이었다가 3천 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섯 개 주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 교재 있으니까요. 자, 유사는 2번. 여기 이제 2번하고 6번에 보면 유사가 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소는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에 나란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 요놈은 이제 9번째 있을 겁니다. 9번째. 그리고 요놈은 10번째 나란히 비밀은 10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1번에 있고 그리고 8번에 있고 그리고 금쟁이 11번부터 12번 그리고 13번 나란히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14번 그리고 요놈이 7번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 문제가 몇 년 나오니까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실까요? 바로 이제 앞쪽에 보시면 금쟁이. 바로 209페이지 요런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지금 뭐 처음에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3월에도 또 갈 거고, 5월에도 갈 거고, 그입니다. 벌써 맞추시면 또 하산하시고, 그럼 이제 안 됩니다. 10월 가면 또 까맣게 또 다 잊어버려, 입니다. 차라리 저기서 틀리는 게 좋아하게, 입니다. 자, 먼저 금쟁이만 갖고 두시온 문제를, 요거 한 문제를 26회 정도에 뉴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의 금지 행위와, 그리고 이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입니다. 뭐 요거는 아주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쌍방대리가 나왔네요. 쌍방은 요 쌍방은 3학년인가 1학년인가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자, 거래 당사자 이제 뒤에는 이제 지문이 있으니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을 때 그럼 요놈 1학년입니까? 3년 그죠? 3천 3학년 맞죠? 직접 거래 쌍방대리 분명히 3학년 맞습니다. 뭐 여기 있네 여기입니다. 쌍방 요놈은 3학년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본 들어가야 되고요. 매매 알면 나와 있네요. 매매를 중개사물에 매매를 업을 했을 때 그냥 매매만 알아야 됩니다. 매매 매매한다 몇 학년으로 매매한다 1학년 저기 매매 알면 초과판다 여기 있네 여기입니다. 여기는 매매가 여기 있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 나란히 맞았고요. 자, 그러면 디귿번 맞았는지 볼까요? 증서가 무슨 1학년이 여기입니다. 자, 두 번째 끝에 보실까요? 증서.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이었지, 아예 그냥 앞에를 열심히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서. 특이 조장하는데 뭔 1학년이 여기입니다. 몇 학년이라고요? 아까 증서를, 여기 뭐 증서 여기 있는데 얼마? 3학년입니다. 대급번 틀렸고 그리고 초과가 매매하면 초과 판단해서 초과가 무슨 3학년이래요. 그러면 니은번 틀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업번 니은번 요 두 개가 나란히 맞았고요. 몇 번? 디귿번하고 니은번 요놈 두 개는 틀렸어.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시험 지문에도 이제 뒤에 이렇게 지문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 정답인가요? 1번. 뭐 요런 문제는 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금쟁이.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12페이지 요놈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왜냐면 박스 문제가 작년도에 나왔대요.
그러면 똑같지는 거의 절대 안 된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쟁이라고 여기는 아예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될 건데요. 얘가 27회 그리고 올해가 29회니까 홀수회마다 이런 거 4개입니다. 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우리 보험료상 개업공매사 뭐 형태 똑같잖아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근데 명시된 게 아닌 거래요. 아닌 거. 입니다. 그러면 3학년을 하나 찾을 4개입니다. 그런데 한 3번째 정도 한 4번째 가면 내가 지금 1학년 차니 3학년 차니 갑자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긴장하니까 그리고 빨리 가서 공법 풀어야지 이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금 몇 학년 보는 거예요. 헷갈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뭐 1학년 1년하고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냥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도 해놔야 됩니다. 나 그리고 1학년 찾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요. 양도 뺐지만 똑같이 자격증 등록증 둘이 친구 아주 저 둘이 눈꽃으로 못 보아갑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계한 사람 몇 학년이요? 1학년 맞잖아요. 입니다. 뭐 이놈이 애매해요. 그럼 거기 아래 보면 양도 나오는 여기입니다. 중개사무소 뭐를 등록증 저 등록증 자격증은 맨날 친구여 주셔야 됩니다. 양도 있을 때 나란히 1학년 맞쪽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나왔잖아요. 거짓 아니잖아요.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아까 세 번째 3, 4, 5에서 소등 나왔을 때 거기 썼잖아요. 여기입니다. 3번도 1학년반 마저기입니다. 4번 볼까요? 또 직접 나왔네. 아까 쌍방 나왔죠. 하여튼 뭐 직접 거래 쌍방들이 맨날 시험 문제인데 아주 울고 먹습니다. 계속. 한번 네 번째 볼까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요거 몇 학년이래요? 3학년. 벌써 답 나왔네.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오다가 지금 4번에 내가 지금 3학년 고르니 1학년 고르니 이러다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시설물 여기 있네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시설물도 사무소. 그럼 몇 학년? 1학년? 맞아.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답은 몇 번? 4번. 이런 게 바로 시험 문제로 27회 때 나왔었다.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확 달라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진, 우리 질서 볼 작년도도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네, 작년도 시험 문제는 예전에는 네, 뒤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그럼 연수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시험 문제는 그냥 과태료가 아닌 거 찾아봐. 500짜리하고 100짜리가 막 섞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 한자 저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그럼 3절에 우리 질서 볼 위에도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하나가 나와. 특히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가 가끔씩은 나옵니다. 그죠? 협회는 누가 때리게? 국장이게? 아니면 시도지사게? 이러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게 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소리입니다. 나 먼저 500자를 볼까요? 이것도 이제 앞글자 따볼 건데요. 나 먼저 운명시 할 건데. 나 먼저 500. 1번 볼까요? 운영규정의 승인. 맨날 우리 봤었죠. 거운정할 때도 운 봤었고, 운명할 때도 볼 거고, 그입니다. 여기 3번, 여기 1번. 1번에는 운에다가 좀 동그라미일까? 운, 운. 여기는 운영규정입니다. 운명할 때 운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이 나오죠. 자, 2번에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여기는 확인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나중에 이제 공시 확인을 저 5번이 첫 번째인데 공시 확인을 운명시. 운명시 하시면 합격하실 거예요. 연수 안 좋으니까 연수 좀 개선해봅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연수 교육을, 연수입니다. 실무 말고 연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받으라고 했잖아요. 2개월 전 통보한다고. 2일 동안. 여기는 연수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네 번째 여기는 개업은 좀 빼야 되는데 이상하게 개업이 나왔으니까요. 나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개업 공인주다 거기를 빼고요. 개업은 아닙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니까 여기는 개업을 딱 없애버리고요. 뒤에입니다. 중간 넘어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받는 게 바로 500입니다. 자, 그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에 저 끝에 이제 사업자만 나온 거 맞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그리고 자료를 줄 내리니까 안 내게입니다. 감독명령 위반했다기입니다. 그리고 거부 방해 깊이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명 여기는 명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운명 아까 세 번 1번이 바로 거기 운 여기도 명 운명입니다. 운명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8번에도 운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협회 여기는 사업자 그리고 이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했던 누구라고요? 거리정보 사업자. 여기는 사업자에다가 꼼지르니까요. 저 위에가 틀려서 그러니까 개업 말고 사업자만. 개업 말고 사업자. 오전에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으니까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사업자만 500이지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요. 거긴 3명 할 때 우리 바꾸망입니다. 상감하면서 우리는 감독명령 위반했을 때 우리는 업무정지. 우리 문 닫게 하고요. 그리고 협회하고 사업자는 금액이 좀 크지만 500만원 내게입니다. 이렇게 문 닫으면 공제 가입을 못하고 망이 안 돌아가고 다치는 사람은 우리 개업만 괜히 다치고 게입니다. 저것들을 문 닫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요 3개는 협회역입니다. 나 먼저 5번 해볼까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공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공시에다가 동그라미가 우리도 공시법이 있는데 정말 공시법을 확인을 하는 것을 운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해요. 공법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공시법이 발목 잡을 때가 많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 개선하라고 건전성 게입니다. 여기는 개선에다가 동그라미가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인 여기는 협회. 그 다음에 7번에 약간 세요. 시정 명령. 임원에 대한 징계 그리고 해임 요구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시정 여기 나왔네요. 그럼 시만 운명시할 때 시가 바로 시입니다. 시정 명령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개선 명령 시정 명령 비슷해요. 게입니다. 그리고 그거 뭐 구분하라고 안 할 거니까 둘 다 국장이 처분을 내려 게입니다. 안 따르면 그죠. 여기는 바로 500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장 똑같고요. 근데 여기 임자만 달라요. 저기 제출한 자는 협회래요, 여기입니다. 지금 5번부터 8번까지는 협회, 여기입니다. 조사. 그리고 지부, 지회 등에 대한 감독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입니다. 뒤에 보시면 보고. 문장 똑같잖아요.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검사 거부를 기피하거나 방위를 하거나 그 밖에 명. 여기도 명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아까도 명, 4번에도 저 앞쪽에 있잖아요. 세 번째 줄 앞쪽에 명. 여기도 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했던 누구라고요? 협회. 협회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요거 과태료 잘 안 내더니 요즘에는 과태료도 또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입니다. 바로 212페이지. 212페이지가 이제 나 먼저 첫 번째가 500. 금액이 엄청 크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에 뭐를 과태료 얻어맞는다 게입니다. 협회하고 사업자하고 우리 개업도 나중에 확인 설명 게입니다. 여기 이제 개수가 나란히 8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시법 우리 공시법이 정말 발목 잡으니까요. 얘는 또 격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한 달에 또 한 번밖에 선생님 못 보실 겁니다. 연예인 발목을 잘 잡아요 게입니다. 세법도 그래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시 확인을 게입니다. 확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운명시 이렇게 운명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명시 하시라고 저놈 확인을 운명시 하시라고 공시법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합격하실 건데 연수가 안 좋아. 연수를 개선전을 합시다. 뭐 개선 안 할 거입니다. 욕하면서 받는 게요. 연수가 안 좋으니까 우리 욕하지 말고 개선전 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뭘 운명시할래? 시험을 공시법으로 합격해. 합격하면 연수교육 받을 건데 연수교육 안 좋으니까 개선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공시 안 했을 때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요. 협회가 돈 많이 벌었잖아. 실적을 공시하라고.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3월도 자꾸 시험 문제 됩니다. 3월 이내에 실적을 공시하려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뭘 안 했다고요? 설명 왜 안 하냐고 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설명을 했는데 근거자료를 이렇게 근거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뒤에 이제 아직 별표는 안 내봤는데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자 먼저 설명만 안 했다 별표가 400이다 많이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최대 500인데 100만원밖에 안 깎아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300이다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근거서면을 제시를 하지 않았다 요거입니다. 설명은 했는데 이게입니다. 그러면 하나씩만 해도 별표가 400, 요놈은 400이나 되고요. 400만원. 근데 둘 다 안 했다. 아주 딱 걸렸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설명도 안 하고, 그럼 너 뭐 했니? 아주 주무셨대요.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서면도 제시를 안 하고, 그럼 안 깎아줘. 얼마? 500만원. 500만원 그냥 다 때릴 거예요.
이렇게 별표대로 실무 가보시면 때릴 거라는 겁니다. 어디 가면 이런 명령 같은 거 200밖에 안 되고요. 이런 뭐 400이고 그런데 이러면 한 푼도 안 깎아줄 거예요. 다 때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운영규정입니다. 자, 운영규정의 승인. 자, 운영규정 3개월 넉넉하게 줬잖아요. 근데 승인을 왜 안 받아? 국장한테. 이것도 승인을 받지 않는 거리정보 사업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명령. 좀 우리 사업자는 저것들이 팔자가 운명규정만 500이래요. 정말 운명적으로 많습니다. 명령의 위반. 자, 위반인데 그 위반이라는 게 보고하려니까 보고를 안 하고 이런 내용을 안 물어보고요. 자료 제출을 하려니까 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슬슬 피해 다니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저기 그냥 단속 뜨면은 지리산에 숨으시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숨으시면 요거 500만 원이나 과태료 협회는 얻어 맞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나올 건데요. 누구라고요? 사업자하고 요 사업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자가 이 팔자가 운명이 5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 근데 우리 개업은 정말 여기 안 들어가는데 교재가 조금 잘못 나왔으니까요. 두 개, 요 두 사람. 그리고 아까 우리 개업은 자꾸 이제 오전 많이 혼란하셨으니까 요 개업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똑같은 내용인데 공인 세 명에서 봤잖아요. 업무정지. 우리는 사무소 문을 닫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그냥 돈만 내면 좋을 것 같은데 500이라도 계약서 그냥 몇 건 쓰면은 얼마든지 되니까 사무소 문을 닫고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협회 보고 문 닫아 공제 가입을 못해. 사업자 보고 문 닫아 망이 안 돌아가야 됩니다. 정보 망이 그냥 정보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문 닫으려니까 그입니다. 그러면 괜히 우리 개업만 닫죠. 그러니까 니는 문 닫지 말고 돈 내. 우리 보고는 문 닫아. 그럽니다. 시가 이제 시정명령 위반입니다. 시정명령. 요 명령에 뭐 한다고요? 위반. 자, 위반했던 누구요? 협회. 자, 위반한 바로 협회다. 우리 말고 협회계입니다. 자, 임원 자르라니까 안 자르면 이렇게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입수를 하지 않았을 때. 얘는 하여튼 무조건 시험 문제 돼요. 누구요? 중개보조는 아니요. 개업하고. 누구래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또 시험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연수계획 안 받았을 때. 먼저 연수계획은 2년마다, 2년마다입니다. 요거 아마 3년마다, 1년마다 그럴 겁니다. 욕 하면서 2년마다 받는 교육? 연수교육. 뭐가 많이 변경됐다고. 그리고 얼마 받으라고요? 2월, 2일, 이틀. 그러니까 이제 12시간에서 얼마라고요? 16시간. 시간도 자꾸 물어봅니다. 여기다 28이라고 하려나? 3시간, 4시간 임시 문제 내봤습니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16시간이 바로 28, 16, 2일. 계속 좀 쌍욕을 끝납니다. 근데 이제 2일까지 받을 건데 얼마 전까지 통보를 할 거예요? 2월. 정말 2로 다 끝나죠. 2월. 바로 전에 통보입니다. 2개월 전에 통보. 알려줄 거니까 이틀 가서 받으라고. 안 받으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만 원짜리 아니고 찾아봐. 이게 연수교육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좀 더 우리 교재도 소개해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미 나왔다. 그리고 요 놈하고 조금 비슷해요. 개선 명령계입니다. 요건 이제 공제사업의 건전성. 요거는 임원 등의 해임. 그겁니다. 바로 개선 명령에 위반한, 그러니까 명령 위반한 누구라고요? 협회계입니다. 협회도 얼마다? 여기도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 먼저 공시. 요 공시가 이제 공시가 어디 갔냐기입니다. 먼저 공시가 이제 여기가 5번에 가시면 공시 볼 거고요. 그리고 확인. 확인 설명 안 했을 때가 바로 이제 2번. 요 2번에 가시면 확인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규정 바로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운영규정 나올 겁니다. 명령. 명령은 4번하고 그리고 8번에 요건 사업자고 그리고 요 개업 없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란히 제일 마지막에 거기 바로 명령 위반했을 때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시정. 시정명령은 7번에 여기 있네요. 7번에입니다. 7번에 입고입니다. 연수. 그죠? 연수교육 개인 또 욕하면서 받을 건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수는 3번에 있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6번에 여기 있네요. 6번. 이거 찾아보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메모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한 문제가 지금 최근에 아예 그냥 나오니까요. 나오면 정리만 잘하면 저런 과태료는 아주 가볍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꼭 섞어놓으니까요. 2번까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실까요? 근데 100만원짜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 개업할 때 아주 주구장창 우리 개업만 아주 신나게 얻어 터집니다. 나중에 돈 끼지기 싫으면 잘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게을러가 꼭 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개. 개에다가 동그라미 글씨가 보이게 할 때 이제 거기가 개입니다. 보이게 하라고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명. 사무소 명칭에 오다가다 간판에 불 켜져 있으니까 좀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 나도 저렇게 간판 달아야 된다. 안 그러면 백만원 과태료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요게 길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문자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냐. 또 하나 있습니다. 옥외 관공에다 뭐를요? 성명을 또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하고 성명이 나란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100만원 약 과태료를 얻어맞습니다. 조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이제 표시 그럴 건데 여기가 바로 표시입니다. 바로 위반하여 그러니까 이 광고 위반입니다. 자, 중개사물에 관한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 위반 저기 위반 있네 위반한 자 위반한 개업 공인사 광고 낼 때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성명 등을 표시를 안 했다. 좀 이따 써드릴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긴 2에다가 꼭 동그라미씩가요. 3번에는 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꼭 앞글자 따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짜리 프린트물 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정량부터 시작하고 반명 보이게 다 있습니다. 귀찮은 그냥 넣고만 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슈어 그리고 폐어 그리고 재개 문장 안 바꿀 거니까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휴업 신고 왜 안 하니 그리고 왜 사무소 문 닫았니 문제가 됩니다. 슈어 동그라미 쓰시고 별표도 제일 싸다는 20만원 기출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내가 사고 치면 얼마를 보장한다. 그 실무가 뭐 아예 설명 안 한다는 겁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 위에다가 보라고 쓰는까요 보증.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이게 할 때가 여기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증서 사본이나 그리고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사본도 주라고 벽에 걸려있는 공제증서 복사에다가 주라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 8번 두 개를 묶어놓으실까요? 요놈이 이제 첫 번째 반명인데 반나 그러면 또 두 개가 나란히 나올 겁니다. 자, 누구 나왔어요?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격증에는 사유서 같다는 겁니다. 자격증 가지고 달아놨어요. 자격증 못 찾습니다. 7일 만에 못 냅니다. 그러면 사유 있다고 적어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증은 사유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에 지금 걸려 있어요.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등록증 반납 옆에 나오죠. 반. 그래서 자격증도 옆에 반 나오니까 둘 다 반. 하다 반납할 때 두 개. 누구라고요?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이제 등록증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그냥 저기 명칭으로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부칙이. 부칙은 자격증 없습니다. 그런데도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유사 명칭으로 교도소 1학년 보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이게 너무 못하죠. 부동산 중개 5글자 안 썼다고, 게으르다고. 이거 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제재를 봐주네요, 여기입니다. 자, 부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게 되면 뭐라고요? 거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 2번. 가로 2번이 바로 이제 100만원짜리 보실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100만원. 여기 이제 100만원 이하의, 요 100만원 이하의 이제 뭐를 과태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 이제 100만원 이하의 뭐, 과태료.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바로 8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반명만 오다가다 보면 다 보이니까요. 반명만 뭐하라고요? 보이게. 여기는 보이게가 조금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게만 휴업을 하고 안 보이면 문제가 된다고 휴업. 그 다음 이제 뭐요? 표시. 반명만 보이게 휴업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도 금장이 표시도 나오니까 거기 표시하고 약간 달라 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반은 반납 뭐라고요? 아까 7번 8번에 있었네요. 첫 번째 자격증은 7일 만에 게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뭐를 맨날 자격증 등록증은 둘이 그냥 눈꼴시럽게 맨날 손잡고 같이 다닙니다. 여기도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에는 사유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가지고 달아놔서 못 내요 도지사님 하고 사유서를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증에는 사유서가 있겠냐고 지금 벽에 걸려있는데 그럼 정말 없으면 재발급해서 내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들어갈 거요?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일 이내입니다. 자, 7일 이내에 반납을 하려니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내가 넉넉하게 일주일 줬잖아. 왜 안 내?
그러면 100만 원 약 과태료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오다가다 사무소 간판 명칭 좀 보세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라는 겁니다. 왜 이름이 없냐고. 그리고 성명 표기는 좀 크라고 요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면 거기도 제재를 가겠다는 겁니다. 보증 관련 이게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증 관련 뭐를요? 사항을 요 놈이 조금 생각이 잘 안 나겠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요 사항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설명 왜 안 하냐고 게으르다고 입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를 공제증서 그 서류를 뭐라고요? 교부하려니까 교부 안 하고 아니면 전자문서라도 교부하라고 인터넷으로 그입니다. 이건 이제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개시도 작년도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개시 그리고 또 여기도 등록증 자격증이네요. 벽에다 걸어놓으라고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아주 누꼴씨로서 못 보고죠. 또 같이 따라다니네 같이 또 있네 입니다. 정말 아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걸어놓기 싫은다는 요율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생각 안 날 겁니다. 요거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그러니까 서류도 걸어놓고 설명도 하고 게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게입니다. 근데 이미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서류 맞는데 나 먼저 사업자 등록증은 요거 또 나올 겁니다. 자,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고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은 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세무서에서 받은 거다입니다. 세무서. 저기 시장님 주신 거. 그걸 거론으라고지, 요 놈을 거론으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요 놈보다 더 나왔어요. 실무교육입니다.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거론아요? 안 거론아요? 안 거론아요? 입니다. 수료. 그리고 확인증. 여기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뭐를요? 재개 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신고? 변경. 자, 재개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요놈 별표가 20으로 제일 싸다는 겁니다. 요거 안 했을 때 게을러 갖고 입니다. 그리고 요놈이 조금 어렵죠. 표시 광고 위반. 그럼 누가 위반했을까요? 개업이 게입니다. 개업이 광고일 때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개업이 게입니다. 그러면 개업이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광고 내신 분 네 이름이 뭐냐고 요 표시 광고에서 표시할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명이 뭐냐고 그리고 상호가 뭐냐고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어딨냐고 소재지 못 찾겠다 전화 한번 해보자 연락처입니다. 휴대폰 전화만 딸랑 있으면 얻어맞적입니다. 요거 바로 요걸 바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요걸 바로 명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명시 안 한 게 바로 위반. 여기는 100만원 약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반명만 보이게 휴업을 표시를 해라. 자 그러면 얻어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3페이지에서는 아까 이제 반면 보이기가 1번이 5번이고요. 자 1번이 5번. 자 1번 옆에다가 다섯 번째라고 5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9번하고 같이 묶어 놓을까요? 그 놈도 명칭이니까 요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 7이라고 좀 써놓으실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전은 네 번째가 맞습니다. 4번 옆에다가 네 번째라고 4. 그 다음에 5번 옆에는 6번이라고 아까 휴어 여섯 번째라고 그 다음에 6번은 3번이라고 이 보이게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6번 옆에 세 번째라고 그 다음에 7번 8번 두 개 묶어놓고 요놈이 1번 아까 반명 반나 7번 8번 나란히 두 개 요놈이 바로 첫 번째 반명할 때 반나 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놓고 이제 뭐 과태료 부과권자가 뒤에 쭉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214페이지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내용을 좀 써놨으면 오히려 조금 더 편했을 건데 국장. 자 먼저 과태료 부과권자 가끔씩 냅니다. 거기 국장은 협회하고 사업자입니다. 협회하고 사업자 누가 때린다고요? 국장 주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무슨 51조 뭐 2항 이런 거 나왔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협회하고 거리 뭐 사업자는 국장. 국장이 과태료 때리지 다른 사람이 안 때린다는 겁니다. 아까 운영규정, 명령, 그리고 협회 이런 것들은 다 누구라고요? 국장. 그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연수교육하고 자격증 받나. 아까 7일 만에 내라 그건 시도사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등록증 자격증은 달러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나머지는 모두 다 등록관청 이전 그리고 개시 그리고 등록증 반납 이런 것들은 등록관청에서 때린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자세 안 하지만 별표가 30이다, 50이다. 이게 이제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걸 아마 또 3분의 1, 5분의 1 걸리잖아요.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오시면 2분의 1. 요 숫자는 심하게 안 바꿔봤지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나중에 한번 과태료는 따로 볼 건데요. 정말 200도 있고. 그리고 400도 있고 300도 있고 특히 이제 확인 설명에서 가나다 정말 요건 안 내봤는데 아주 중요해요. 하나만 안 해도 400, 그 다음에 둘 다 안 하면 500개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나중에 꼭 설명드리겠지만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한 후에 이내 받으면 20, 30, 50, 100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빨리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500은 다 안 때릴게. 요게 바로 20, 30, 50, 100.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한 번 정도 받으면 괜찮아요. 한 번도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욕하면서 받을 건데 요건 알아야지 게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뭐 200, 300 아주 난리인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너무 머리가 아파 보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30도 있고 정말 50도 있고 제일 아래 보실까요? 216페이지 휴업. 얘는 이미 시험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별표가 얼마라고요? 20. 제일 싸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그냥 제일 싸다라고 보는 거지 왜요? 이유는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휴업이 제일 약해. 국가가 보니까 제일 약해. 명칭 그리고 등록증 반납 이런 건 아주 강하게 때릴 거예요. 명칭은 네 얼굴이잖아. 그입니다. 그건 제대로 안 되면 절대 안 낼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광고도 거기 상호가 나오니까 거기도 이제 명칭이 나오니까 그 놈은 쎄 그입니다. 그리고 자 217페이지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죠.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여기 27회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개업 공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요? 100만 원 아니고 뭐냐고 그입니다. 그럼 아까 공시 확인은 운명 아니면 반명 보이게 쭉 써놓으면 보여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보이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보이네 보이게 개 개시 안 했을 때 100만원짜리 말고 다음 여기 있네 연수교육 연수 안 좋으니까 개선 좀 합시다 500입니다 아주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오니까 이틀 동안 가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가서 교육장에서 주무세요. 이틀 동안만 그냥 나중에 잘 받으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보통은 인터넷으로 하루 정도 보고요.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놀러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거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냥 하루만 가가지고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만 또 일요일만 딱 해갖고 우리 실무에 전혀 영향 안 준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입니다. 아주 편합니다. 네 번째 명 반명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다 간판을 째려보면 100만원 약 과태료인데 한 문제가 나오고 또 사무소 벽을 째려보면 개시를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정말 두 문제가 나란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성명 똑같잖아요. 아까 4번에 성명하고 명칭 표기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말 답 쉽죠. 답은 3번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은 다음 시간에 뭐 여기는 간단하니까요. 양벌 규정 이런 것들은 이미 조금 봐왔으니까 양벌 규정 나란히 벌한다. 저 종업원 쪽에서 간단하게 봐왔던 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요 거래신고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래신고만 갖고 두 개, 세 개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하나 토지거래 허가가 하나 잘하면 한 다섯 개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아주 엄청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